오라 유튜브 짜르미 그거제 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행을 갑니다. 저희가 가족 여행을 이렇게 또갈 건데, 저희가 갈 곳은 피닉스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 피닉스. 제가 아리조나를 단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아리조나 갔다가 하룻밤 자고 아리조나 이 피닉스 좀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 뭐 세도나 갔다가 그리고 뭐 호슈 밴드 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가족 여행. 잘 맞자면 엘리스케리 타지 엘리스코.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저희는 항상 여행을 갈 때, 가족 여행을 갈때 이렇게 또 새벽에 출발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타고 갈 것은 뭐 아니나 다를까. 아시다시피 기름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타고 갈 겁니다. 프리우스. 프리우스에 저희 가족 내면서 이렇게 또 신나게 갈 건데, 조금 이제 부족하게 가는 게 그게 또 여행의 묘미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제 대강 싸기는 쌌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이렇게 넣고, 물 넣고요. 그리고 신발이랑 배터리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 물건들도 이제 넣어야죠. 이제 거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우 신나. 이렇게 또 여행 갈 때에도 그렇게 또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준비를 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해보자고요. 디스코 이행. 저희는 신나게 오고 있다가 조금 이제 피곤해가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그냥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이렇게 오프로딩 길도 이렇게 또 있고, 뭐 쓰레기들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뭐 트럭들 여기서 이렇게 또 쉬고 있네요. 10번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피닉스 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략 한 3시간 정도 남았어요. 신나게 이렇게 또 달려왔으면서 이렇게 또 쉬니까 아주 막 기가 막히네요. 그나저나 와, 여기 완전히 사막 같아, 사막. 그리고 이렇게 아리조나 쪽으로 계속 가니까 햇볕이 엄청나게 또 갑자기 또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지고 있어가지고. 덥지. 여기 무슨 사막 같아. 또 이제 아리조나 가면 또 무지하게 덥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계속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리조나에 왔습니다. 아리조나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또 레스트 에어리어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좀 이렇게 또 자가 가려고 이렇게 또 왔고요. 지금 저희는 프리우스 타고 계속 잘 가고 있네요. 와, 그런데 아까 전에 막 배가 고파가지고 간헐적 단식 포기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막 주워 먹었거든요. 주워 먹으니까 막 졸려가지고. 와, 그런데 여기 웨스트아이언은 되게 멋있어요. 야, 여기 멋있다. Let's go. 와, 여기 봐. 이하나, 스콜피온이 있대. 어? Right there. Wait, where? You see that? You see the eyes? 오, 오케이. 아, 저기 안에 있구나. So cute. 아, 여기 안에 땅굴 속에. It's this tiny.
되게 조그마하다. 여기 굉장히 조그만. 어, 스쿼럴 있어요. 어, 저기도 있다. It's a rat. 쥐새끼 같이 생겼다, 저거. 쥐새끼 아니야, 그냥? Look at it. 쥐새끼 같이 생겼다. 여기 아리조나니까 스쿼럴이 있을 수도 있대요. 네, 그리고 뭐 뱀도 있다고 하고. 어쨌든 여기에 뭐 스쿼럴 있었는데 지금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멘딩 머신들이 이렇게 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밴드머신들 뭐 있나 볼까? 코카콜라, 과자, 과자 뭐 1불 50 이러네. 코카콜라는 얼마야? 2불, 예, 캔 하나 2불. 예, 여기도 예, 코카콜라, 펩시, 예, 과자 같은 거 1불 50. 1불이네? 예, 뭐 별로 안 비싸네, 여기. 예, 뭐 캔디 같은 거 1불 50.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예, 동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 안에도 여기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와. 이거 무슨, 아리조나. 이 안에 아리조나 오니까 어때? 처음인데, 이 안에 아리조나. Feel like California. Feel like California. Let's go.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차를 타고 네, 재미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네, 프리우스를 타고 하니까 네, 기름을 네, 굉장히 조금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기분이가 좋네요. 어쨌든 여기 이제 레스트 에리아는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또 뭐 밥도 이렇게 또 먹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 아리조나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너무나 아리조나 차 타고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그럼 저희는 계속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닉스에 왔습니다. 피닉스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야, 이 기름값 보세요. 기름값이 3불 60이에요, 3불 60. 네, 캐시하면은 3불 55고. 와, 대박이다. 진짜 쌉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기름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있는데, 예, 네, 한, 저희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새벽 6시쯤에 이렇게 또 출발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 11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는데, 네, 아직 피닉스 뭐 다운타운은 아니고 예,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거의 다 와가지고 예, 기름 이렇게 또 넣고 있으면서 예, 아, 따봉이네요.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피닉스의 다운타운을 한번 가보고 네, 그리고 거의 근처에 예, 이렇게 또 뭐 하이킹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한번 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기름을 다 넣었습니다. 예, 기름을 다 넣었는데 야, 8갤런 30불밖에 안 들어갔어. 야,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네, 어쨌든 네, 기름이 너무 싸가지고 네, 거의 여기 이제 아리조나 왔을 때 기름이 너무 싼 거예요. 막 3불 50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밟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50, MPG가 50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이제 아리조나 이렇게 또 네, 피닉스 잠깐 들렸는데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아리조나 밀스라고 하는 이 아울렛이 있어서 이렇게 또 왔는데 여기 뭐 씰라이프라고 하는 어쿠아리움이 이렇게 또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레고랜드인데 근데 디스커버리 센터래요. 오, 이것도 신기하네. 네, 어쨌든 여기에 아울렛에 이제 잠깐 들어갔다가 네, 체린이 뭐 티셔츠 같은 거 없어가지고 네, 그것 좀 이렇게 또 사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아리조나 밀스 네, 이 아리조나에 있는 아울렛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레고로 만든 문어가 이렇게 또 있네. 우와. 그리고 여기가 아리조나 뮤지엄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네, 씰라이프 어쿠아리움 있고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이거 뭐냐? 여기 볼까? 네, 가격은 21불 싸네. 애드미션 플러스 씰라이프 얼마야? 애니얼 패스 50. 어? 여기 있다. 얼마냐 봐볼까? 씰라이프 18불. 네, 저희 여기 왔는데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포레버 21 있고 그리고 H&M 네,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네, 5빌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나?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엄청 크네. 예, 여기가 아마도 이 아리조나에서 꽤 커다란 아울렛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런데 주말이지 않습니까? 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아울렛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예,
좀 썰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는 이 아리조나 템페라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템페. 네, 어쨌든 저희 체린이 지금 티셔츠가 별로 없어가지고 체린이가 갑자기 이렇게 또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티셔츠 H&M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사고 있고요. 와, 근데 엄청 커 여기. 엄청 커. 네, 저희는 여기 무슨 홀인더락 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또 왔습니다. 한번 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굉장히 예뻐요. 와, 지금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야, 완전히 오아시스, 오아시스. 와, 되게 멋있어 여기. 와, 이거 뭐냐? 와, 엄청 멋있어. 와, 이 풀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야자수 봐, 야자수. 와, 야자수에다가 무슨 띵팍이 온 것 같은데? 야, 여기 오아시스 봐요, 오아시스. 와, 너무 이쁜데? 야, 기토, 오, 여기 이렇게 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 와, 되게 이쁩니다, 여기. 네, 그러면은 저기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저기 홀인더락 가고 있는데, 와, 여기 되게 이뻐요. 네, 오리들도 이렇게 또 많고, 오아시스가 여기도 있고, 네, 물이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이제 저기도 이렇게 또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 되게 이쁩니다. 야, 아리조나, 아까 전에 그 피닉스 가지 않았습니까? 네, 피닉스 갔었을 때는 좀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해가지고. 아, 피닉스 뭐 다운타운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썰렁해 해가지고 좀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 오니까 이런 이제 자연 환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 아리조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연 환경을 이렇게 또 보러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많고. 야, 이런 것들은 진짜 그림 같습니다. 그림 같아. 되게 예쁘네 여기. 야, 이제 저기 앞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야, 여기 선인장이, 선인장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우뚝 엄마 부스에 커다랗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홀인더락 저기 이렇게 또, 와, 장난 아니다. 그러면은 엄마 부스에게 짧은 이 트레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 여기 바위가 직접 보면은 진짜 큽니다. 아, 엄청 커. 마운틴 바위에. 여자. 다운할 때. 와, 바위 엄청 커. 와. 와, 덥다. 되게 더워. 아니, 지금 한여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더운 거 아니거든요. 야, 그러면 나중에 한여름 때는 이거 어떻게 오냐. 네, 어쨌든 역시나 여기가 이제 유명한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네. 와, 야, 여기 비가 많나 봐요. 아리조나가. 아까 전에도 그 뭐 벌 뭐 있고 뭐 그러던데. 아, 여기 또 드론은 안 된다고 합니다. 후. 아니, 조금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힘드냐? 네,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래?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있어. 와. It's colder. 오, 시원한데? Oh, it's cold. 야, 역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네, 그늘에만 오면은 엄청 시원하네. 네, 시원합니다. 쟤 조심해. 쟤 부딪혔다. 아이고. 가자. 야, 여기 되게 멋있다. 와, 여기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다. 마운틴 바위에. 와, 저희 지금 트레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선인장도 엄청 많아요. 와, 야생 선인장들이잖아요. 아니, 야생 선인장들 저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게 있냐. 아, 신기하다. 네, 그리고 여기가 거기 홀인더락 뒷부분입니다. 네, 뒤로 해가지고 계단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네. 올라가는 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한 15분 10분 걸었나? 네, 10분 걸으면 되는 무지하게 짧은 트레일이다. 네, 그리고 저기 위에도 홀이 있네. 홀이 저기도 있고 밑에도 커다랗게 있고. 네, 여기 아리조나 오면은 여기는 이제 꼭 와야 한다. 네, 멋있습니다. 와, 다 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홀인더락. 뭐 진짜 막에 홀이 있어.
야, 사람들 진짜 많다 여기. We're going down, Sam. 우, 더워. 와, 그런데 여기 애리조나가 지금 한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또 덥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와, 이 한여름을 어떻게 산다라는 거야?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홀린드 락. 저기 안에. 우와, 저기 얘 가봤어? 와, 제 You look. 와, 이 홀린드 락. 와. 와, 되게 멋있다. They look great. Thank you. Oh, you're welcome. 와. 야, 되게 멋있다 여기. 와, 이거 되게 시원해. I love it. 와,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네, 다 여기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네, 앞에를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차는 저기 있구나. 네, 저기 있구나. 우리도 여기 좀 앉아있을까요, 야나? Let's go. 우와, 멋있다. 야나 어디 앉아있을까? 와, 여기 잘못 떨어지면 네, 크게 다치겠는데? 얘는 저기 올라가죠, 저기. 어, 얘는 저기 갔어? 얘 언제 저기 갔어? 네, 저는 저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가 홀린더 락이구나. 와. 우와. 오, 멋있어. 오, 야, 이 돌도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돌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안이는 저기 있습니다. 예. 와, 이거 뭐 동굴 같다. 야, 멋있어. 야, 그리고 여기 봐. 대박. 여기가 바로 애리조나다. 와. 기동 참사. 어, 생각보다 훨씬 멋있어요, 여기가. 네, 여러분들도 애리조나에 오시면 여기 오시는 거 강추 개강추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입장료도 없고 그냥 오면 되니까 네, 안 올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엄청 짧습니다. 네, 금방 오기 때문에. 야, 그런데 진짜 더워요. 어떻게 이렇게 또 더울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여름에는 여기 네, 미쳐버리지 않을까 더위로. 여기 온 거야. That's really fun. 네, 저 여기 있는데 와, 엄청나게 시원해요. 여기가 이제 뒤에가 이렇게 또 뚫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바람이 예, 여기 이제 큰 데로 와가지고 이제 뒤로 이렇게 또 다 빠져가지고 천연 선풍기에요, 천연 선풍기.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봐. 완전 동굴, 동굴. 우와. 와, 여기 위를 보면은 동굴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와, 그리고 되게 넓어. 예,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앞에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멋있다. 네, 그리고 저기 끝에 보시면은 네, 저기 다운타운이거든요. 네, 저기 다운타운 피닉스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온 건데 다운타운 피닉스 네, 무슨 고스트 타운 같이 생겨가지고 네, 생각보다 좀 별로였습니다. 애리조나 이 피닉스는 이런 자연 환경을 보러 오는 걸로. 체리 더워가지고. 와, 구멍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와, 그리고 여기가 무슨 동굴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앉아. 네, 여기 있습니다. 걸거나. 가자. Ian jumped from here to there. 어, 위험한데. 아. 으아. 이렇게. 야, 여기 돌멩이는 구멍 같은 게 많네. 저기도 엄청나게 커다란 거 있는데 네, 다 구멍이 있어요. 오, 더워. 와, 저기 리버가 있네. 저기서 이제 리버가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구나. 야, 어쨌든 여기 홀인드라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트레일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여기 애리조나 오시는 분들은 네, 꼭 한번 오시고 이렇게 또 예, 사진 찍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 지금 살짝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홀푸드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을까 합니다. 와, 그런데 여기 너무 멋있어요.
야, 예, 오아시스, 오아시스. 야, 저기서부터 리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 물을 이렇게 호수처럼 가둬둬가지고, 졸졸졸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이제 호수를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와, 완전 오아시스, 오아시스. 예, 너무 멋있습니다. 와. 야, 여긴 진짜 무슨, 완전 오아시스. 여기 귀엽게 생겼냐, 이게. 네, 엄마한테 화났어. 네, 엄마한테 화났어. 여기도 완전히 언뮤어 같아, 언뮤어. 야, 여기 시간 딱 잡고 오면은, 오, 막 저기 돌도 있고, 갈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야, 멋있다. 네, 저희는 피자도 이렇게 시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샐러드 바에서 하나씩 이렇게 또 사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냥 뜨거 조심해. 야니 먹뱅, 먹뱅, 치즈. 네, 저희는 지금 이 프리우스를 타고 좀 가다가, 아니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편의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잠깐 멈춰봤습니다. 야,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진짜 뭔가 틀리긴 틀려. 야, 선입장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워러 유틸리티래요. 네, 이 수도 뭐 관하는 건가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선입장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다. 네, 혹시 여기 이렇게 또 사진 찍으러 오실 분은 여기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야, 진짜 많아. 와, 여기는 선인장들이 커다란 게 엄청 많아요. 와, 장난 아니야. 네, 이한이 지금 이렇게 시내 또 가고 있습니다. 네, 태린이랑 그리고 엄마랑 이한이랑, 네, 이 선인장도 엄청 커. 와, 진짜 어마무시하다. 와, 엄청 큽니다. 와, 은근히 또 재밌네 여기.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이 찍어놔가지고, 예, 이거 다 붙여버리면 좀 너무, 예, 오래 걸리고 또 지루할까봐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르는 점, 예,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예, 이 아리조나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게 놀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신나게 또 놀았거든요. 영상들 이렇게 또 계속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네,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